테크놀로지의 그 변화가 90년대 초부터 아주 그 격변해 왔습니다. 90년대 들어서면서 비디오라는 사진을 압축하는 게 93년도에 시작이 됐고, 비디오를 이제 컴퓨터로 보인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. 93-94년도에 오디오 나오는 것도 재밌었고 비디오 나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.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디지털 엔지니어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. 거기서 그 게임 같은 그 리얼타임 버추얼 리얼티를 한다는 건 더욱 충격적인. 그건 제가 버클리에 89년도에 가서 잠깐 그 전사님과 강의를 들을 때 앞으로 컴퓨터에서 오디오도 나오고 잘하면 사진도 나온다는 전작과 교수를 들으면서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. 89년도에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접한 이 세계는 도저히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.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변화의 단계를 저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서 정말 그 제가 뭐 공자님 앞에서 문자하듯이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은 좀 커렉션 해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제 내용도 좀 검증을 하고 또 형님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감히 저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21세기의 두 번째 디케이드. 한국으로는, 한국말로는 10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디케이드라고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10년 얘기가 없어가지고 2000년대, 19세기, 21세기, 20세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21세기의 10년, 2000년부터 2010년과 또 2010년 이후에 지금 시대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21세기 세컨 디케이드의 도래와 이 가상현실 내지는 스마트 플랫폼에 우리가 살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좀 과학적인 뭐 제가 과학자라고 그러긴 뭐 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그 다림이라는 회사를 이제 형님이 91년도에 만드셨는데 제가 94년도에 이제 엔지니어로 있다가 다시 사장을 맡으면서 그 격변하는 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걸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.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저 세상이 변하는가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면서 그 2001년에 나온 그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했어요. 그 참여 공유 개방으로 인포메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. 그것이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에서도 앱스 같은 게 그렇잖아요. 플랫폼을 만들고서 앱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 2.0 참여해서 만들고 또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그것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어쩌면 태초부터 있던 기술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곤란하다. 테크놀로지는 머트리얼도 그렇지만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그 월권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기술에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버전도 내고 또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죠. 근데 묘하게도 그것이 그 free to all로 가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굉장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새 시대로 전개되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그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그 횡축이 이 그림의 이 횡축이 지금 그 BC 2000년 아브라함 때죠. BC 1000년 죄로 기독교로 얘기하면 예수님 시절, 그 다음에 AD 2000으로 올 동안 이 변화의 양이 특히 그 지금 시대에서 굉장히 급격히 변했다.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왜 이런 변화가 특히 그 제가 사는 시대에